황망하도다. 이게 웬 화면인가? 그쵸? 미안해. 20몇 번이시더라 이거? 21번 수업했다. 21번 수업했어. 절대 이 기간제 선생님 여기서 하지 않을 거래. 알았지? 그거야. 미안해. 자, 23번 봐봐. 21번은 쉬워. 한번 해봐. 알았지? 이 3번 같이 볼게. 요거 좀 어려워. 주제 문제인데 앞에 있는 문제인데 3점짜리야. 요거는 조금 어렵고 여러분들이 해석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 좀 읽어볼래 한번? 미리 읽어봐. 50초 줄게. 조금 어려워. 자, 읽어봤단 전자에 가볼게요. 주제 문제죠. 일단 여러분, 모든 시간의 주제는 우리 머릿속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핵심되는 키워드가 뭐가 나오는지를 결정을 지으세요. 키워드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답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것만 찾으셔야 되는 거야. 일단은 어려우면 어려워서 정말 이 생각만 하세요. 같은 어구가 반복적으로 많이 나온다거나 특정 단어가 전체를 함축하고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문장 처음에 정의를 내리고 시작해서 그거에 대해 설명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핵심어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문장을 보세요. The word rational is based upon the concept.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정의와 설명을 내리고 시작하면 이게 핵심이란 얘기예요. 다른 거 가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단어 합리적인이란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합리적이란 것은 based upon 어디에 근간을 두고 있냐면 바로 이성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성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합리적인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좋아요. 결정의 정의를 내렸습니까? And it needs to be understood that 이하라고 이해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이성이라는 것은 not even thinkable, 생각할 수 없다. Apart from, 자, apart from 무엇을 떨어뜨려 놓고는, 즉 무엇을 제외하고는 이성이라는 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뭘 제외하면요? 바로 logic, 세 번째가 나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이라는 게 나오고요. rational, 첫 번째 합리성, 두 번째 reason. 자, 근데 reason이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을 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서 뭐니? logic이라고 했어요. logic. 즉 이게 나와줘야지만 요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쵸? 순서가 좀 이렇다고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좋아. therefore, 그럼으로써 if mathematics has any basis, 만약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어, which is rational, 좋아요. 합리적이다라는 기초,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그것의 즉 근간 기초라는 것은 inherent. 자, 무엇을 품고 있는 겁니까? 무엇을 자동으로 내재하고 있는 거야? 혹은 최소한 be in conformity with 뭐뭐와 나란히. 뭐뭐와 나란히. 그렇죠? 좀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혹시 이 동사를 알잖아요. conform to 뭐뭐에 순응하다야. 순응하다. 뭐뭐에 따르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순응하는 거니까. 그쵸? 이거 좀 지울 거예요.
지문을 봐야 되니까 다시 지울게. 최소한 logical principles, 논리적인 원칙을 따르고 있거나 여기에 순응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그거를 내재하고 있어야 돼. 위에 나온 두 번째 말과 세 번째는 어때? 전혀 다른 말이야? 아니 같은 말이야? 같은 말로서 부연 설명한 거겠죠. 예시를 들은 거잖아. 그치? 자 이건 지울게 이제. 깨끗이 봐야 되니까. 한번 가볼게요. It is quite evident. 명백하대. 꽤나 명백하대. 뭔데? No math, no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아니만 붙이면 되는 거야. Mathematical activity. 수학적 활동. 수학 문제 풀고 있니? Could even conceivably. 생각컨대. Could even conceivably occur. 일어날 수 있다? 없다. 그 어떤 수학적 공부도 생각컨대 일어날 수가 없어. 단서가 뒤에 나와. 또 위에도 보시면 앞에 정의를 내리고 뒤에 단서가 나왔잖아. 이게 단서잖아요. 단서 조항이잖아. 앞에가 정의를 내리고 단서를 쓰고요. 앞에 정의 내리고 단서를 쓰고요. 단서가 뭔데? Without dependence upon logic. 아! 논리의 기초, 논리에 의존치 않고는. 즉 논리적 기초가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본다라면 이성, 논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논리가 있어야지 이성이 있고 이성이 있어야 뭐가 있는 거야? 합리성이 있는 거야. 됐니? 이 순서가 되는 거죠. 그럼 마치 이 러직이란 건 뭐가 되는 거냐? 모든 건물의 구성, 기본, 벽돌과 같은 요소가 되겠죠. 그럼 가볼게요. Logic involves a very building blocks. 그러므로 논리란 것은 아주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되는 거야. 건물의 빌딩 블록, 벽돌이 되는 거니까. So to speak, 말하자면, 그렇죠? 말하자면, for all of mathematics, 모든 수학에 대해서 말이죠. 아, 그렇군. 그럼 수학이 있으려면은 뭐가 먼저 선행해야 돼? 수학이 있어? 합리적 수학이 있어? 그럼 뭐가 선행해야 돼? 선행 조건은 뭐야, 얘들아? 뭐라고 그랬어? 뭐가 있어야 돼? 하나, 둘, 셋. 아, 저 얘기를 해주세요. 이거는 넘어갈 거야, 이거는. 수학이 합리적이야? 그럼 뭐, 아, 합리적이려면 뭐가 선행해야 돼? 이성? 아니죠. 러직이죠. 놓치신 거죠. 모든 수학이 논리적인 게, 이성적인 게 있어? 합리적인 게 있어? 뭐가 있어야 돼? 논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시발점은 러직이에요. 욕한 거 아니니까. 러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합리성이 있는 거라 볼 수 있다고 했죠. 이걸 놓치시면 틀리는 거야. 그래서 3점이란 겁니다, 이게. 자, 가볼게요. It is sometimes thought that 때때로 이렇게 생각되어진대. 뭔데? 논리란 것은 수학의 브랜치야. 수학의 저 변방 가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학이 먼저 그다음 논리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얘기가 있대. 그런데 This view is greatly erroneous. 그래, 이거 잘못됐어. 다시 한번 이상 강조하는. 그럼 뭐가 일빨한 얘기야? 논리가 일빨한 얘기죠. 얘가 진정한 일빨한 얘기죠. 그렇죠? No mathematics whatsoever. 어쨌든 간에, 그 어쨌든 간에 어떤 수학, 조합이에요. 그 어떤 수학이라도 could ever be developed. 발전, 개발될 수가 없었다. Without, 또 단서가 나왔어요. It's a reliance upon logical principles. 논리적인 원칙에 의존치 않고는이란 말이야. As it's a foundational structure. 그것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아 죄송합니다. 근본적인 구조만큼이나 근간만큼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갔어요? 논리 원칙에 의존치 않고는 절대로 그 어떤 수학도 발전될 수는 없습니다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슨 얘기예요? 로직 얘기죠. 이 로직을 얘기하기 위해서 뭘 정의하고 들어갔어? 합리성이라는 걸 정의해서. 그러면 돌아가 볼게. 결국 합리성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필요한 거야? 로직이 필요한 거겠죠. 이 원리로 가는 거겠죠. 다 몇 번일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제 답을 구할 때는 가볼게. 사토시를 봐봐. 크게 한번 볼게. 자, 우리가 집중적으로 골랐던 키워드는 뭐였어요? 키워드는요? 여기 있죠? Rational, Reason, Logic에. 그 중에 Logic은 빠지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자, Logic 없는 거 어디 있어요? 1번 Logic 있어요? 네. 2번 있어요? 네. 3번 있어 없어? 없어. 3번 고르면 찐따야. 4번 있어 없어? 있어. 5번 있어 없어? Changes in concept has been over time. 없어. 그러면 여러분 지워야지. 일단 5번 지워. 몇 번 지워? 3번 지워. 그다음에 1번 가볼게. Difference between mathematics and logic. 틀렸죠? 소재로 빠지면 돼야 안 돼? 소재로 빠지면 주제는 아니야.
기억해. 소재로 빠지는 주제는 안 돼. 알았죠? 자, logic as the rational basis for mathematics. 자, 이건데, logic인데 바로 합리성이야. 수학을 위한. 뭐 이번 다 나왔어. 오, 괜찮은데? 괜찮은데? 혹시 모르게 how to teach 이건 아니죠. 수학 선생님한테 쓰는 거는 아니잖아. 그럼 봐봐. 수학에게 합리적인 근간으로서의 논리를 의미하는 거겠네. 그러면 다 들어갔어. 맞아? 다 들어갔어. 맞아요? 2번 어때요? 그렇죠. 그럼 1번과의 근본 차이는 뭐야? 소재로 빠지긴 했는데 문제는 차이점을 논하고 있었어? 아니잖아. 차이점에 논하는 게 아니라 기승전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 맞아? 맞춘 사람. 오, 잘했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지? 그 다음 가볼게. 몇 번을 보시냐면 29번. 요거 어렵다. 29번 가봐. 얘들아, 요 마이크 좀 잘 봐줘야 돼. 이거 이따가. 알았지? 시작할 때. 29번 맞아? 어법 문제인데 꼭 어법 때문에 하는 건 아니야. 같이 해보죠. 자, 보세요. 오케이. 아, 물이 많이 칠해져 있네, 이거. 덜 반사됐죠? 괜찮죠? The birth rate and the fertility rate. 출. 아이, 안 써진다, 또. 출생률, fertility rate, 출산율이죠. 그렇죠? 출생률과 출산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fertility라는 단어 말씀드렸죠? 어디서 왔어요? fertile, 비옥한. 다산해, 많이 낳는, 비옥하니까 많이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ertility 하면 비옥함, 다산, 아이를 낳음 이런 말이 있죠.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 낳지 못하는 거야. barren 뭐예요 여러분? 불모의, 애를 낳지 못하는 단 말입니다. 알겠죠? 가지고 계세요? benchmark 기준점이 돼요. 출생률과 출산율은요 기준점인 통계 수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help to illuminate. illuminate은 뭐냐면 여러분 혹시 luminate, lumination 이게 라틴말 luce에서 나온 겁니다. luce가 뭐예요 여러분? 빛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빛이 있게 만들어서 아주 명확히 설명할 때 해명하다, 명확히 설명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explain이라고 하세요. 설명하다라고 그냥. 뭘 설명해 주는 거냐면 potential future trends, 잠재적 미래의 어떤 트렌드를 설명해 줘요. 뭐에 있어서? 바로 한 나라 인구의 사이즈에 있어서요.
인구가 커지냐 작아지냐 이거야. 그걸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뭐가? 출생과 출산율이. 됐어? 다음 가볼게. The birth rate. 그러면 출생률이란 것은 which is the number of the birth per 나왔네. 뭐마다 1000 people. 1000명마다 출생하는 그 숫자를 가리킨 게 birth rate인데 그리고 birth fertility rate 출산율은 뭐가 되는 거냐면 estimate가 되겠죠. 이게 단수니까요. 그렇죠? 무엇을 estimate 측정해 주는 거냐면 number of children. 아, 아이들의 수네. Each woman likely to give birth to. 이런 give birth to 하면 우리말로 뭐야? 애를 낳다란 bear. 그렇죠? 출산시키는 거죠. 각각의 여성들이 출산할 것 같은 거야. 자, through her reproductive. 자, reproductive 하면 뭐야? 생산하는 생식의 이런 말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생산하다 좀 그렇잖아요. 가임할 수 있는 즉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그녀가 가임하는 기간, 즉 가임 기간 동안에 애를 낳을 수 있는 몇 명을 낳을 것 같은 그 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다음 봅시다. 그 둘 다, 이 두 개가 가리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출생과 출산율이죠. 이 출생, 출산 둘 다 help to analyze. 잘 보세요. To analyze 했어요. 분석하는 거야. 과거의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어. 동시에 forecast 뭐 하는 거죠, 여러분? Have to forecast 하는 거야. 병렬구조네, 병렬구조. 병렬구조가 된 거네. 예측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뭐, future trends를요. 잘 봐, 근데. Not just. 이건 여러분, not only예요. Not only예요, 이거. A뿐만 아니라, 번호썰 있어. 나왔네, 이거. But. 나왔네. 물론 이거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세미콜론을 바꿀 수도 있겠죠? 그쵸? 자, A뿐만 아니라 B도인데, in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ountry. 그 나라 사람의 수. 국민의 얘기죠. 국민 전체 수. 그 수뿐만 아니라, 뭔데, number of children. 애들의 수까지도 알 수가 있어. 뭔데, in a population at various points in the future. 미래의 다양한 지점에 있어서, 인구 안에 있는, 즉, 인구 안에 있는, 즉, 애들의 수를 예측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뭐가 출생과 출산율 자체가? 잘만 분석하면. 그럼 뭘 하기 쉬워? 국가의 산업이라든지 국가의 그 어떤 정책을 예측하게, 뭐, 정하기가 쉽겠죠. 인구가 주는데 지금 국민연금 같은 게 조금 걱정스럽죠 지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막 이런 거 다 연관돼 있어요. 정년 퇴임을 빨리 하지 않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한다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 nearly always 거의 항상 birth rates and fertility rates in developing countries 갑자기 어디 나왔어? Developing countries 어디야? 개발도상국. 에서의 출생 출산율은 higher, 더 높대. 누구보다? Those in industrial. 앞에 있는 레이츠가 이렇게니까 산업화된 그리고 선진국 나라보다는 높아. 왜냐하면 there is a need. 어떤 필요가 있어? For as many children as possible. 가능한 많은 애들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 뭐 하기 위한 거야, 여러분? To undertake subsistence. 알고 있어야 되는 단어죠. Sub. 밑에서 붙잡고 있고 밑에서 지지하고 있다는 뜻이야. 뭐야? 부양이죠. 그렇죠? 부양하는 거예요. 아하! 부양하는 일을 떠맡아야 하는 거거든요. 떠맡다, undertake. 좀 써놓으셔야 되는데. 그리고 contribute, 보세요. To undertake, to contribute이 A와 B의 무슨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병렬 구조가 된 거죠. Contribute economically to their families and household.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식솔들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또한 부양하는 일을 떠맡게 가능하게끔 많은 아이들에 대한 필요성, 많은 아이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볼게요. Further, 게다가예요. Reliable birth control. 뭔가 의지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그런 산아 제한 정책이라는 것이 is less available, 덜 이용 가능해. Less easily obtainable, 덜 얻을 수 있어. In poorer country에서는 당연하죠. 뭐 그게 있겠어요. Where, 왜냐, 뒤에 문장이 보니까 완전해. Most health services are inaccessible. 대부분의 의료 이 체계 자체가 어때요? 건강 서비스가요. 의료 서비스 자체가 어때요?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문제 아시겠죠? 다음 넘어갑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냐면 30번의 어휘 문제로 가봐. 조금 더 어려워져. 이거 시간을 많이 안 줄 거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될 거야 이거는. 미리만 읽어봐. 그냥 50초 줄게. 아 1분씩 쭉 읽어 그냥. 문제 풀려가지 말고 읽어.
자, 같이 합니다. 이 질문도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계십시오. 올해 수능에도 나오는 사회 관련된 질문에서 역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유형이에요. 그러한 종류의 질문입니다. 잘 가볼게요. European produce virtually the same. 잘 봐요. 유럽 사람들이 사실상 같은 양을 생산을 한대. Per worker hour. 노동시간 당이야. 누구만큼이나 노동시간이나 같은 양을 생산을 해요? 미국 사람들만큼이나. 뭐 그게 다를까? 똑같이 일하나 보지. 근데 단순조항이 뒤에 있어요. 비록 그들의 per 나왔네. 인구당 수입이, 소득을 가리키는 거야. income이 about a third이야. a third 하면 3분의 1이 less함에도 불구하고, 3분의 1이 적게 벌매도 불구하고 양은 같이 일한다는 얘기야.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 why로 가볼까요? they work fewer hours. 아, 시간도 적어. 시간이 적은데 같은 양을 일한다? 그러니까 쉽게만 할게요.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바꿔보라면 few hours라는 것은 누가 더 일한다는 얘기야. 바꿔보라면 미국인 더 일한다는 얘기죠. 그럼 더 일하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야 되는 거야. 생산성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충 감 잡아요? 이거 우리나라 지금 뭐야? 탄력근무제 52시간 근무제랑 맞먹는 거야.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Europeans prefer to work less. 덜 일하고 싶어. To earn less. 덜 벌고 싶어. To live more simply. 더 단순하게 살고 싶어. To play more. 더 많이 놀고 싶어. When the French government institute. 자, institute에 ed가 붙은 거 봐서는 동사란 얘기입니다. 도입하다. introduce 했을 때야. 35시간 근무 시간을 98년도에 도입했을 때 it correctly figured out that 대디하라고 정확히 판단한 게 뭐냐면 with each worker working 잘 봐요. 이거 with로 가지고 가는 무슨 구문이에요? 동시동작 분사구문입니다. 각각의 직원들이 working fewer hours 더 적게 일함으로 일하니까 정도 말이 되는 건데 There would be a need. 좋아요. 각각의 직원은 원래 더 많이 일하다가 시간을 줄였으면 그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누굴 뽑아야 돼? 내가 40시간 일했어. 노원구 주민들이 전부 다 40시간씩 일해. 갑자기 35시간만 일하래.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나머지 5시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뽑아야죠. 그러니까 뭐가 늘어나는 거야? 이론적으로 고용이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필요하게 뭐가 지출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정부에서 뭐 해야겠어? 지원해줘야죠. 똑똑하네. 가볼게. There will be a need for more workers. 더 많은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있겠지. Which 그것은 in turn 차례대로 실업률을 악화시키겠니? 완화시키겠죠. 무슨 완화시키다? alleviate. 완화시키다. 알고 계셔야 돼. 쓰고 지울 거야. 너무 큰 거라서. 지울게. 자, 실업률을 완화시키게 될 거야. 가버먼트는 자, 이 단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더라. 동사로, 아 여기다 쓸게 이거는. 동사로 subsidy란 단어가 있어요. 뭐야? 보조금을 지급하다야. 밑으로 돈을 준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명사가 바로 뭔데? subsidy 보조금이란 말이지. 통신 보조금 같은 거 이거야. 같이 알고 있어야 돼. 아, 정부가 보조금을 줘. 회사한테 뭐 하라고? pay workers 하고요. 직원들에게 돈을 좀 주라고요. The same, 똑같이. For 35 hours, 35시간에 대해서 똑같은 양을 주라는 얘기야. 이상하구만. As for the previous 39 hours, 아이고, 이전에 39시간을 일했던 주만큼이나 35시간을 일하는 양에 대해서 똑같이 주라는 얘기야. 보조금을 줄 테니까 그 말이 되는 거죠. 오, 알았어요.
그 다음, employers were skeptical. 고용주들은 회의적이었어요. 처음에는 about the new 7-hour workday. 하루에 7시간 정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말이죠. But they found that happier. 이렇게 알게 되네. 더 많이 쉬니까 더 행복하고요. 더 쉼을 얻은 노동자들이 이룩하고 달성하는데 사실상 as much as they used to. Used to 다음에 뭐가 생각돼 있어? Accomplish 생각돼 있어.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서 이룩했을 때 만큼이나 같은 양을 했다는 얘기야. 왜? 쉼을 더 많이 얻게 되니까요. 결과가 이렇대. Employers는 were rewarded. Be rewarded with 하면 무엇 무엇으로 보상을 받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엇으로 보상을 받은 거야? 아하, flexibility. 좋은 단어가 나왔네. 융통성으로 보답받았다는 얘기. 어떤 융통성이 있을까요? 바로 assign이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할당하다, 배치하다야. 알았지? 누구를 할당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for work, 자, workers for weekend, 주말 배정이라든지 evening, 저녁 배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동시에 뭐가 아니면 or를 중심으로 해서 동시에 보세요. to assign과 to limit이 무슨 구조야? 병렬 구조가 되는 거죠. 동시에 어떠한 flexibility도 있어요. limit the vacation to more efficient time. 보다 효율적인 그런 시간대에 이 휴가 정도를 제한시킬 수 있는 훨씬 더 많은 융통성을 갖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누구도 낫다? 인플루어도 낫다란 얘기예요. The result, 결과는 뭐야? More relaxed populace, 훨씬 더 쉼을 얻은 느긋한 뭐가 되는 거야? 대중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원래 31번, 32번까지 해야 되는데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수정사 해야 되니까요. 다음 시간에 3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큰일 났네. 2회까지 풀어라고 그랬는데 일단 2회까지 풀어가지고 오세요. 맞죠? 항상 승리하십시오. 바이바이.